오늘 어? 내가 오늘 목, 일단은 모가지가 이제 터졌나 테스트 해보자. 왜 내한테 성질내고 지랄이시여? 네? 오늘 공연하지 말고 일단 그 트로트 쪽으로 가봅시다. 트로트. 트로트에 있는데 눌러가지고 날씨는 꾸꾸리무리하고 벚꽃은 아직도 만발해서 떨어질 생각도 않고 에. 요 앞에 있는 벚꽃이 제일 이뻐. 근데 솔직하게 내가 말하자면 경주 벚꽃보다는 안 이쁘다. 경주 벚꽃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만발하는 꽃 봤어요. 그리고 꽃이 떨어져도 그렇게 이쁘게 떨어져. 나를 에? 송해공원? 진짜 벚꽃 내가 어디 고, 진짜 좋은 데 가르쳐 줄게. 그 영천 자연댐길 쫙 가봐. 기가 막히게 벚꽃이 그 이제 길이 좁으니까. 그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집 앞에는 그건 이제 나만 들어가야지. 진짜 거기는 그 대신 이렇게 순환도로를 한 바퀴 다 돌면 이제 마지막에 종착지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마당. 진짜 거기는 저기 축제하기는 거스가 왜냐 저 너무 멀리 돌면 다시 올래봐. 요 자연 영천 자연댐 벚꽃도 기가 막혀요. 내년에는 우리가 들어갑시다. 아 지금 아니, 제발 아버지 말씀하셨잖아. 왜 사쿠라꽃에 나를 빠지냐고. 삼월 살구라 산란하니 연애맘도 산란하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제 무궁화 꽃이 벌레가 많대야. 그러면 우리는 꽃을 잘못 선택한 거야. 그 나라가 어수선하다 이 소리야. 무궁화 꽃이 벌레가 많으면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전부 지만 살라고 발버둥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러더라고. 좀 베풀고 살을 베풀고. 때가 딱 때가고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러지 말고 때가 딱 지나면은 니 누구 하지 말고. 그제? 트로트 고개로 청풍명을 가자. 청풍명을. 네. 청풍명을에 벚꽃 축제 못해? 그러면은 단양팔경으로 가지 뭐. 멜로디 빼줘요. 그림 같은
그냥 쭉 한 모가지가 씩 까불어 가지고. 아 그래? 아이고 그 이 전부 여기 저 백곰 선생님이 만든 노래잖아. 백곰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그 월암산 가요제 나오잖아. 그래 거기 저기 가요제는. 백곰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무조건 불러야 돼. 응. 그래야 하다 못해 인기 삼고 줘. 알지? 예. 나 한번 보자. 어? 뭐나 이 여사님 처진이 잠시 머물고 잠시 쉬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또 비빔밥에 또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이 여사님. 여사님 나 내일 모레 갈게요. 저기 5만원 분바가 내일 모레 간대요 이 여사님. 우리 또 조심하고 둘이 뭉쳤으니까. 감사해요 이 여사님. 한 동네잖아. 한 동네야? 네. 아 그래? 난도 글로 이사 갈까? 오가지가 가버려가지고 그래도 이 여사님이 들어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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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내가 힘이 날라 그래. 아직 어제는 안전 같아 오늘 좀 나은 것 같은데도 아휴,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보다뭐 그것만큼 예, 세상에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나 지금 집에 가고 잡은 심지어이다 이래 또죠. 매도 먼저 만들게 초심이가 제일 먼저 맞아 버렸잖아. 그 다음 이제 내 맞고 나면 이제 5만 원도 있다 매 맞아야 돼. 응, 가자. 아, 처자 총각. 어째 이리 왔으면 나한테 도장이나 찍고 가야지. 어이? 오랜만에 지금 둘이 지금 커플을 보는데 나가 지금 너무 좋아 죽었구만 그래야. 이리 와봐. 내가 뽀뽀 한번 해줄게. 처자 총각. 내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그 둘이 커플을 그리워하겠어. 이쪽으로 오셔. 잘해드릴게. 응? 입맛대로 다 해드릴게. 야, 우리 병건이 이장님 오랜만에 오셔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인사를 못 드렸어요. 오늘은 아주 한가해요. 아주 한가해서 이렇게 또 우리 병건이 이장님하고 또 이렇게 동정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에? 어이구 또 우리 김명환 우리 감독님. 아이고 저번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에, 또 이렇게 우리 이제 5월이 5만원 분바 조심히 우리 또 왕비비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만난 것도 사주시고 아이고 만난 거 사줬는데 나한테 먹어서 미안해요. 에, 또 이렇게 저희들 또 이렇게 오시는데 정말 마음은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마음만큼 이렇게 보답을 못해드리니까 죄송해요. 내는 모가지가 갔어요. 예, 허허벌판이라가지고 뭐 바람이 불면 춥고 안 불면 덥고 그래요. 예. 어디서 봤지? 예, 여기까지 병건 이장님. 병건 이장님 어쩌나요? 줘봐. 일단 내가 이제 어쩌나요부터 한번 불러보고 예, 병건 이장님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저기 독도는 한국땅이다. 예, 사랑님이 신청하나 있나이다. 저기 이제 노래가 깨꼬리 같은 노래는 신청하지 마세요. 현장 사랑님 그거 저기 뭐야 사랑님은
여기가 내가 모가지가 안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굵은 노래 좀 진짜 지금 못 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못 갔을 때 깨꼬리 같은 노래 해봐. 아이고 나 그냥 쫓겨나. 농담이야 농담.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폐기 닥치는 거야. 꿀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등치만 그냥 이딴만 하지 전부 쓸모가 없어. 속은 다 망그러져 갖고 뭐 한두 살 덜 먹으나 더 먹으나 전부 똑같네. 아이고 어머니 밥 잡섰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병곤이 이장님이 배추잎 한 장 더 꽂아주시고 구절초 사랑 부탁합니다 했는데 배추잎이 빨리 있으면 하나 더 꽂아줘봐라. 오빠 얼갈이 배추 할까? 얼갈이 배추 할까? 포기 배추 할까? 포기 배추 할까? 얼갈이 배추 할까? 그리고 도쿄! 어디 도쿄를 봤는데 어저께 내가 들어왔는데 케이크 값으로 또 2만 보내셨잖아. 그거 왜 하지 몰라가지고. 도쿄 오빠 그거 꼽게. 그래, 그것도 빨리 꼽아줘야지. 도쿄 여러분이 어제 거 오늘 꼭 뽑겠습니다. 어제 몰라가지고. 네.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되겠더라고. 하다가 그냥 제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예. 네, 그때 이렇게 우리 도쿄 오빠가 또 이렇게 후원금 또 주셔가지고. 대충 날라가. 그냥. 예, 네, 그냥. 지금 비비 언니가요, 간신히 돕고 싶어요. 그 누구 노래야? 아, 그럼 줘봐. 그래요. 그럼 줘봐. 있는 거 준 거는, 있는 거 주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있을 때 다 주는 거야. 이것도 있어, 노래. 아이. 내 게 그래. 내 기계가 글씨가 작아. 응. 뭔 소리야? 계좌가? 좀 올려봐 다시. 언니 거 어떤 거야?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 그거 이제 방에 집에서 이제 실방을 할 때 또 너무 크다고 해갖고 내가 민망신호가 작게 해놓은 거야. 그거. 이렇게 현장에서 공연할 때는 어차피 후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좌번호를 크게 해놔야 되는데 그걸 또 집구석에 가면 엄청 커가지고 언니들 오셨어? 아이고 언니야 일로와. 내가 언니들하고 놀아줄게. 내가 언니들 보고 잡아갖고 지금까지 마이크를 못 놓고 있잖아. 계좌 글씨를 치고 언니 여기 이쪽 동네에서 오셨어? 밥 잡수고 오신 거야? 맞아, 저 언니, 그래. 그 요소 사갖고 저걸로 가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서 젤리 사가지고 절로 걸어가는 거 내가 봤어. 그치? 둘이. 그래서 동무 하나 모시고 오셨구만. 그전날 여성 아직도 냉장고에 있어? 아이고, 우리는 그저께도 우리 공연했는데 그럼 어쩔 거야? 그거 갖다 버려. 유통기한 지나버렸어. 여성 금방 잘라가고 여기는 여성 저거 뭐야? 방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짜르고 집에 가는 순간에 유통기한 지나. 그래서 여기서 묶고 가야 돼. 아이? 언니 울화통 터져 사람 죽었다. 어? 울화통 터져서 사람 죽었어. 그랬어? 왜 그런 줄 알아? 응. 계좌를 집어 올릴 날이 손가락이 이 찝히지를 않는다. 어머야. 그런 거야? 왜 그래? 그럼 저거 해. 저거 한번 그 볼펜으로 꼭 그거 누르면 돼. 그거 누르는 거 있어. 어쩌나요 보다 독도는 한국당을 더 잘 부리시는 듯 합니다. 네, 어쩌나요도 아직까지 제가 덜 배워서 그래요. 네. 이제 완벽하면은 두 개 다 괜찮다고 합니다. 계좌 글씨가 너무 적어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1인 커피가 두 장까지 꼽아주세요. 어머나 우리 덕기 할아버님도 또 두 장 또 꼽으란다. 아까 꼽은 건 어제 거고. 있잖아요. 저기 우리 이덕기도 저기 운영자님 그 계좌번호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되지. 글씨가 너무 작지. 글씨 큰 거 보이지. 우리 저 운영자님 무가시 오시면 바로 그걸 또 한번 올려주세요. 오빠 글씨 큰 거 보이지.
말하니까 우리 똥 터져 죽겠어. 뭐 이거 보여? 예. 보여 안 보여? 보였어 이제. 우리 덕교 어머님 한번 올려주세요 계좌에. 뭐 보고 가냐고? 엄마들이 궁금하네. 생방송 하잖아 이거 카메라. 응. 카메라 이렇게 틀어놓. 갈게요 언니. 갈게요? 아니 뭔 밥을 지금부터 벌써 먹고 뭔 일? 언니 영감 계시는구나. 그렇게 일찍 감지 먹고 이제 이불부터 들어가려고. 그래? 놀다 가. 이따가 언니 그 영감님 힘들면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일로 와. 잠깐만. 알았지. 노래 한 곡 하고만 있어. 노래 한 곡 하고 있자. 노래 한 곡 주세요. 봤어? 네. 어. 김명환 오빠 5만원 비싸대야. 비싼 5만원이라 갖고 그 어. 이거 지금 금방 응. 여기 저기 뭐지? 덕교 오라버니 커피값 그래. 근데 덕교 오빠 있잖아 커피값 그
근데 반은 한 잔 내 값 아닌가? 우리 언니 다 주라는데 나이 아니 두 잔 값 주라 그래서 한 잔은 그래 자기하고 한 잔이야. 근데 그지? 그래. 완전 내 거. 가. 안 돼. 네 다 해라 그럼. 두 잔 다 언니 먹으면 언니 속 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치님까지 있었으면 세 잔 값이 나왔을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두 잔 값만 나온 거야. 이제 아, 그걸 아, 몰랐지. 우리 아, 어 세봉이 형 들어오셨어. 세봉이 오빠 안녕하세요. 세봉이 오빠 안녕하세요. 나 열심히 애교 부리고 있으니까 나 애교비 만 원만 좀 받을까요? 오기아님이 왜 오기아님? 오기아님 어서 오세요. 저기 명아이 오빠 오빠 전화번호 거기다 올려. 그럼 내가 아직 왜냐면 네. 이게 비비언니 채창인데요. 제가 거기다가 제가 올리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다 저한테 푹 빠져요. 괜찮아. 그래서 못 올려요. 올려 괜찮아. 아니야. 올려. 야. 어? 야. 이걸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해서 봐줘야지. 그러고. 네. 올려 괜찮아. 푹 빠져가 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네 복이고 내 복이야. 맞죠? 그럼. 어마한 분반님이 내 방에 지금 내가 공연 시간에 내 실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고맙다고 5만원 분반님 다 가셔도 그건 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으니까 내가 공연할 때는 좀 관리 좀 해줘라 했지. 올려봐요. 나도 적게. 올려. 올려봐 적게. 뭔 노래 또 해드릴까? 예. 지금 오늘은 모가지가 가가지고 신청곡을 이제 안 올려주면은 내가 알아서는 못 불러드리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시간상 내가 또 안 하면 안 돼야. 그렇다고 5만원 하루 종일 하라고 할 수 없잖아. 저기 조심히 보면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뻗어버렸어. 3시간 하고 나서 뻗어가고 이제 차 들어가고 숙소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있네. 예. 우리 나출세 선배님은요 어제 뻗어버려갖고 아직까지 안 나오시죠. 예. 그니 어쩔 수 없이 우리 저보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번에 한번 물어봐 지우게. 어? 저번에 한번 물어보려고 지우게. 적었대요. 지우면 되지요 이런다. 병군 이장님이 적었다가 지우면 되지요 이랬어. 예. 네? 명한이 오빠 여기 계셔요? 예. 네. 김명한 오빠 여기 계시면 이제 조심히 전화한대요. 오빠야, 어서 오세요. 야, 앉으세요. 언니야, 언니야, 좀 앉아라.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좀 앉아라. 가나? 가면 죽는데? 에? 근데 젊은 애들은 난 안 붙잡아. 아그들은 나가 쑥스러우니까, 아그들은 앉을까봐 겁나, 사실은. 아그들은 앉을까봐 겁난다니까. 여기는 얼 쉬고 들어간다. 그 각설이가 들어간다. 아그들한테 들어간다 하면 되겠어. 언니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지우려고? 지워주면 그냥 지워주면 나도 그냥 그때가 올라가 볼 텐데 뭘. 이거 지우 어디 있어? 아니 못 봤나? 예. 예. 안 지워도 돼야. 뭐, 누가 욕한 건 없잖아. 아, 5만원 전화번호를 올려달라고? 니가 올리세요, 니가 지워야지. 근데 여기 안 올라왔는데. 꼭 누르고 삭제하면 된대요. 자기 거, 자기가 올린 자기가 나는 왜 안 보이노? 5만원에 올린 그거를 꾹 누르면 삭제가 된대. 안 되면 나도 그냥 여 전화번호 따갖고 저 밤에 만나자 그럼 가서 만나주고 그래. 나는 왜 안 보이노? 거의 안 보여 올라갔다 마태서 나도 오라. 예. 5만원 분반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마음에 드시는 분들 다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언제 알아도 아니까 적어놓으셔. 밤에 귀국 상장으로 404호로 오시면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알짝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제가 맞아.
걔 노래나 듣고 싶으면 노래나 좀 하나 올려주소. 예. 예. 아빠 여기 아빠가 여기 벚꽃 칠 때 온다고 했으면서 여기 안 봐요. 어? 그러니까 아빠가 벚꽃 칠 때 온다고 했으면 안 봤는데 아빠 내가요 우리 오늘 지금 시간이 몇이야? 첫 손님이야. 오빠가 첫 손님이야. 에? 솜사탕 사주고 와요? 아, 그 엿사주로는 안 왔고? 엿사주로는 안 오고? 진짜 이치니까, 첫 손님이라니까. 첫 손님이 앉았다 그냥 가면. 만 원만 줘봐, 엿 줄게. 엿, 저기 있어, 엿, 우리, 그, 에이? 엿이 안 달아. 너 엿 먹고 싶지? 에? 네. 젤리도 있어. 너, 아니, 내가 첫 손님 아니면 붙잡고 늘어지질 안 해. 우리 지금 오늘, 이거는 이제 실방을 보면서 우리 실방을, 카메라에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팬들이 이제 밥값이라 사라고 이렇게 주는데, 엿을 아직 아무도 못 팔아봤어. 응? 그러니까 오빠의 사장님이 개시 한번 해줘봐. 오늘 사람 오나 안 오나 한번 볼게. 만약에 오늘 오빠 이 자리에서 개시 안 해줘 가면 우리는 오늘 밤새 잴 수가 없어. 안 오지 싶어. 그러니까 개시 딱 해주면 한 11명 오고 오빠가 개시를 안 해주면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 진짜야. 진짜 첫 손님이라니까.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첫 손님이야. 개시 좀 해줘. 여. 젤이 두 개만 줬어. 엿이시로. 근데 우리 각설이 어디 가도 각설이 엿은 그렇게 안 달아요. 그 입에 달라붙지도 않아요. 맛있어. 어? 그거 모르니. 이거 얼마나 단데? 어? 어, 엿 먹지 말고, 요. 뭐, 엿 먹는데 엿 줄까? 어, 뭐, 하나? 어, 요. 예, 요렇게. 어. 그 뜯어가지고 반반 갈라가고 이렇게 같이 똑같이 먹어라. 응? 이거 뭐냐? 그래. 이건 사과야, 사과. 이건 엄마 고기 아빠 먹고. 오빠 고마워. 아이고 정말로. 오빠가 응? 엿죠? 그럼 엿은 그거 바꿔야 되는데. 아니야. 자, 엿은 이모가 그냥 하나 줄게. 아이고 아빠 이렇게 엄마. 고맙다. 우리도 첫 손님이니까. 나는 뭐, 아이 감사해. 아이고, 어 계시했다. 페이. 아이고, 계시했네.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종일 밤새 놀다 가시오. 잘 가세요.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어디 뭐 하늘 보여? 하늘 봐야 별을 따지. 아이고. 그대들은 나의 영웅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고마워서 한 곡 불러드리려고. 응?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아이고. 어머요. 이거 관리, 이런 거 관리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아, 현철 노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혹시 저 안 사람 없어? 안 사람. 그 집 사람. 너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요? 엄마야 나 마음 아픈 소리 해버렸네. 어?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안 지나서 나 엄마 세상 아유 미안해 나도 너 애 아프다. 가자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근데 애들이 참 잘 큰 것 같아요. 아빠가 애들 잘 키우시나 봐.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애들이 잘 큰 것 같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건 찍어줘야 돼. 저 오빠의 신청곡인데. 여자 반 주세요. 여자 반 내려. 너를 당신 모습 피어들이
내 마음을. 아니 괜히 물어봐. 그냥 마음 아파 죽었네. 가지 각설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구경 오시고 하시는 분들 우리 웃자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난치고 농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사실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럼 내 마음 막 괜히 그런 말 했다 싶어 마음이 아파 죽었다니까. 아유 참말로. 그치. 근데 또 특히 어르머니 보세요. 오빠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각설이 마당에 왔으면은 내가 한이 맺혔고 이제 속상한 얘기는 또 풀고 가는 게 그것도 속이 시원할 거야. 네? 물티슈. 아이고 물티슈 줘야 드려야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그 설탕 그거는 이상하게 찐득거리고 그래. 누가 누나야? 저기가 누나야. 아유 아빠 말 잘 듣고 씩씩하게 크라잉. 알았지? 어? 그렇죠. 내가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엄마 있나 했다가 당황해 버렸어요. 어때 하나 더 뭐 더 듣고 싶은 노래 또 있으세요? 갈바람. 갈바람. 내 마음 아사간 갈바람. 그건 네가 불러라. 나 그 노래 모른다. 그 노래 내 모른다. 이거 불러라. 울고 싶어라. 그래. 이거 불러. 내가 수호천사 불러갖고. 속에 있다.
뭐 어중중한 이래도 어중지 저래도 저 노래도 그냥 뭐 슬퍼 죽겠네. 예. 네. 이거 언니가 목이 좋았으면 더 슬프게. 야, 이 노래 그냥 부르면 진짜 눈물 나서 들 것 같아. 나도 사무친 그리움 하나 줘보소. 사무친 그리움 하나. 그게 이제 여자 반키 내리면은 2로 나오지. 그러면 다가 더 내려주면 3으로 나오지. 자, 사무친 그리움 하나 해도 이렇게 나서 좀 날씨가 꿀꿀하니까 그 날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오는데 아니 햇빛이 쫙 났으면 신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근데 햇빛이 우중중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꿀꿀 오는 사람들 온다니까. 오빠도 마음이 꿀꿀해? 위통 다 벗어놓고 그냥 양 더워서 열이 받아갖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할머니가 말을 들어야지. 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어? 사무친 그리움 아직 못 들으세요? 웃고 울던 생명이 나를 사랑하고
알았어? 아이고, 지가 안다고 나까지 안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욕심이 크다. 아기처럼 5만 원이 지가 노래 이 노래 한다고 내보고 그냥 강제적으로 불러라고. 이 나 포함 잡이 간다. 언니 이 노래 몰라. 인생이란 꿈이란 이런 게 이제 응. 좋아. 그 누구 노래야? 아, 근데 그게 알든 말든 전에 좀 불렀는데 그걸 누가 자꾸 부르면 하는데 지금은 또 멜로디 내가 좀 못 찾는다. 자, 지금부터 저 신나는 저기 멜로디 저 메들리 하나 가자. 엄마, 아빠, 언니 오는 거 자꾸 언니, 저 언니 아이고 언니야. 자, 메들리 한번 갑시다. 그 오늘 공연에 보면 그 메들리 있어요. 저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가자. 꿀꿀한 노래 부르면 내 꿀꿀해서 하루 종일 꿀꿀이야. 그래? 응, 가자. 잘했어요? 아, 시크릿님도 들어오셨네. 시크릿님, 알라뿅! 어서오세요. 네. 저 사람
가수님 들으셨어요. 구절초 사람 주인공 이미경 가수님 알라뼈한테 병건 이장님이 구절초 사랑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불렀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미경 가수님 감사하대요. 제가 감사드리죠. 그 병건 이장님한테 감사하다 그래. 갈 거야? 뭐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여기. 아니, 고마워. 어, 그 여성 가지고 가. 아유, 감사드려요. 예, 자, 행복한 날 되세요. 알았죠? 아빠 말 잘 들어? 네. 어, 그래요. 아이, 그래. 아이고, 이뻐라. 예, 예, 예. 아유. 마음이 아파, 뒤진 줄 알았네. 괜히 맨날. 그래서 말을 잘 듣는가면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그